한술의 운덕의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동상을 높이 모시고 맞이하는 태양절 백돌. 우리 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가 위대한 수령님 탄생 백돌설 세계적인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고 있는 가운데 울려 퍼진 영생불멸의 혁명성과 김일성 장군의 노래. 태양의 날이 영원하리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며 열리는 제28차 4월의 봄 진선예술축전. 위대한 수령님 탄생 70돌을 맞으며 주체 70일 1982년 4월에 수령님을 모시고 천막을 올린 때로부터 전통적으로 진행되어 온 4월의 봄 친송예술축전은 지난 30년간 위인 친송의 성가 친송단결의 노래에 높이 울려왔습니다. 4월 11일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깊은 관심 속에 평양에서는 4월의 봄 친손예술축전이 28번째 연륜을 새기며 성대히 개막됐습니다. 시대와 역사 앞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만민이 다음없는 흠모의 정을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볼 지향을 안고 특색있게 마련된 개막식장에 들어서는 축전 참가자들. 선율에 맞춰 위대한 수령님과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그림을 안고 우리나라 예술인들이 펼친 무용으로부터 위인 칭송의 마음을 담아 민족 전통과 높은 예술 수준을 보여주는 여러 나라 예술인들이 무용 장면들로 장식한 축전 개막 무대는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서로 손잡고 발맞춰 진선과 단결의 정을 한껏 나누는 가운데 특색있는 여성 취주악대의 경쾌한 율동과 음악이 장미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축하 연설에서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여러 예술단 단장들은 이번 축전이 태양의 노래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축전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축전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축전이 우리 민과 세계 진보적 예술인들의 지향과 기대에 맞게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제28차 4월의 봄 친손예술축전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가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속에 여러 나라 예술인들이 조별로 축전 무대를 송환리에 펼친 평양시민 극장들. 국제 콩쿨 수상자들로 모아진 볼가리아 오르페이 가극단 명배우단의 혼성중창 죽배를 들자. 이러라 행복의 축배를 청춘의 꿈을 노래하세 청춘의 사랑을 축하하세 돌아라 사랑의 축배를 아 행복의 축배를 무대들에서는 조선인민과 함께 뜻깊은 태양절을 경축하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아래 진선단결의 노래를 안고 달려온 유럽의 예술인들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디아, 인도네시아에서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민족예술단체들과 예술인들이 특별히 준비한 특색있는 공연 무대를 펼쳤습니다. 트럼펫 덕주 민예린 대조 프랑스 연주가 기 뚜브롱의 연주와 함께 동유럽에서 우수한 악단으로 널리 알려진 벨라르시 인트라다 트롬베트 중주단의 세련된 연주기법도 관중들의 아낌없는 절찬을 받았습니다. 제20차 사월의봄 친선예술축전 때로부터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특색있는 무도단체인 우크라이나 기예브 무도극장 무협단. 무용단은 박력있고 경쾌한 무용으로 관중들의 마음을 흥겹게 했습니다. 국내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적극적인 공연활동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탈리아 아파시오난테 여성 삼중찬단이 부르는 세계 명곡 부니꼴리 부니꼴라. 전차를 타고 이름난 화산을 등산하는 기쁨을 노래한 이탈리아 요송 삼중창단이 공연 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할 때 여러 차례 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유드밀라 쥐키나 명칭 러시아 국립아카데미아 민속음악단 예술인들은 요송 덕창 왈렌키를 비롯하여 높은 예술적 기량과 민족적 정서가 넘치는 공연 무대를 펼쳤습니다.
장사 축전에 참가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하고 높은 평가를 받아 하는 러시아 카자흐 무용단은 이번에도 박력이님 춤동작들을 무대에 올려 관중들의 아낌없는 절찬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차이콥스키 명칭 국립음악대학 합창단이 세계 명곡들에 앞서 먼저 무대에 올린 부르의 고전적 명작 사양가. 우리 수령님, 간고한 항일혁명 투쟁의 나날 수경지 우등불가에서 사랑하는 조국 산천 고향 만경대를 그려보며 대원들에게 들려주시던 사양가의 은은한 노래 속에 안겨오는 만경대. 만경대 고향집을 찾은 축전 참가자들은 만경대 혁명일가분들의 숨결이 오늘도 그대로 역력한 고향집 뜰악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역사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 마지막 시기까지 왜 그토록 사양가 노래를 사랑하시었는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태양의 모습 그대로 우렸는가, 김일성화 축전장을 찾은 여러 나라 예술인들은 김일성화가 세월과 더불어 더욱 만발하듯이 태양의 노래 영원하리라는 것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주체 백년사와 더불어 절세 비인들에 대한 세계의 다음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들이 끝없이 흘러드는 국제친선 전람관. 축전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세계 수많은 나라 국가 수반들과 인사들이 드린 진귀한 선물들을 보며 이것은 이 행성이 받아는 영광이라고 하면서 위인 칭송 성가를 더욱 높이 부를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도이칠란드 크로이젠 콘서트 협회의 이름 있는 바이올린 독주가 빙황이 연주하는 주제를 위한 변주곡.
14살 때부터 국제 바이올린 콩쿨에서 1등을 한 후 여러 국제 콩쿨과 세계 이름 있는 극장들에서 독재를 하여 절찬을 받은 그의 뛰어난 연주 기술은 프랑스 알베리크 마나리 명칭 실내악단과 몰도바 콘체르티노 선풍금 중주단이 짜인 앙상블과 함께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중국 예술단의 여가수 단진이 부른 중국 노래 아니 중국 가수들은 저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반영한 작품들을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관중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불세출의 위인들에 대한 다음 없는 흉모와 칭송의 열기가 뜨겁게 구비치는 속에 평양 교회극장에서는 중국 교회단, 러시아 국가 교회사 교회단, 이집트 교회단, 일본 예술단, 미국 예술단이 재치 있는 기교 동작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적이며 해학적인 동작으로 관람자들의 폭소를 자아내게 한 막간 교회와 관람자들 속에서 탄성이 터져나오게 한 요술 공연도 민족 최대의 명절인 태양절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축전기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은 오보이 장군님께서와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여러 차례 찾으시어 마련해 주신 인민의 문화휴식터인 개성청년공원 유의장에서 사월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고 있는 우리민들과 함께 휴식의 한때를 즐겁고 유쾌하게 보냈습니다. 축전 때마다 절세의 비인들에 대한 다음 없는 흥모의 마음을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 우리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해배동포 예술인들. 수령은 노래는 영원합니다로 막을 올린 제일 조선인 예술단 예술인들. 우리들은 부른대로 태양의 노래를
멀리 있는 자식일수록 더욱 마음 쓰는 오보의 심정으로 이역의 아들 딸들을 따사로운 한품에 안아주고 보살펴준 태양의 사랑을 격조 높이 노래하며 관중들과 한데 올려 춤추는 제일 조선인 예술인들의 공연은 관중들의 열렬한 절찬 속에 계속됐습니다. 백두산 하늘 아래서 산다는 남다른 긍지 안고 봄 축전 때마다 저국인민들의 깊은 관심 속에 출연한 재중조선인 예술인들이 부르는 노래 우리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깊은 그의 손길은 수령님의 자유로운 손길, 인자하신 그의 미소는 장군님 태양의 미소, 김정은 장군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 초선을 빛내실 영원한 태양의 모습을. 오보이 수령님의 탄생 백돌설 경축하여 재중조선인 총연합회 의장이 직접 작사하고 예술단체 전체 성원들이 형상한 노래는 그리움은 끝이 없는 노래와 함께 예술인들과 관중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국제 고려인 통일연합회 예술단, 재미조선인 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도 우리 민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들을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가슴 뜨겁게 되새기게 했습니다. 그리움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몽골 예술인들이 부른 조인민족 성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이번 축전에는 176명으로 구성된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가무단이 참가하여 축전 분위기를 한층 돋구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탄생 아흔돌을 맞으며 진행된 제20차 사월이봉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단독 공연을 진행한 그날의 영광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는 중국 예술인들. 가무단의 이름 있는 청년 가수 장욱 씨가 부르는 조선 노래 내가 지켜선 저군. 날 보며 저걸은 되고 애국하다라며 꿈을 키운 것
내 자랑 저국이 하도 소중해 가슴에 좀 담고 동년 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 울려 퍼진 합창 발걸음. 이걸 상부님을 너무도 뜻밖의 너무도 애석하게 잃고 비분에 떨던 우리민을 안아일으키시고 새로운 주체 백년대의 힘찬 발걸음을 앞장에서 손참으로 떼신 경의하는 김정운동지와 또 발걸음도 함께하려는 우리민의 뜨거운 지향을 박력있게 노래한 중국예술인들의 공연은 태양절 축전 무대를 감격과 흥분으로 차넘치게 했습니다. 제28차 사거리봄 치선예술축전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창부님은 태양의 모습으로 영원히 전체 진보적 인류와 함께 계시며 태양의 노래는 영원하다는 것을 소리 높이 노래한 뜻깊은 축전이었습니다. 축전에 참가한 여러 나라 예술인들은 높은 예술적 기량을 보여주는 공연 활동을 통하여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고 문화적 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훌륭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태양절 백덫을 맞이한 기쁨을 조선인민들과 함께 나누며 유서 깊은 대성산 남문성터에서 친선연한 모임의 하루를 즐겁고 인상 깊게 보내는 축전 참가자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고 참다운 예술을 지향하는 친근한 곳들과 함께 태양절 백덫을 성대에 경축한 축전의 나날은 실로 뜻깊고 추억에 남는 나날들이었습니다. 4월 19일 폐막식이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많은 예술인들과 작품들의 공로상, 창작상, 개인상, 앙상블상들에 따르는 상장과 금, 은표, 금, 은상이 상금과 함께 수여됐습니다. 또한 중국인민해방군 정종치부 가무단, 러시아 까자콘 무용단, 러시아 차이콥스키 명칭 국립음악대학 합창단, 제1조선인예술단, 대중조선인예술단의 단체상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와 환호 속에 수여됐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다음 없는 경무의 마음을 담아 삼가 올리는 축전 참가자들의 감사 편지가 열광적인 박수 속에 채택됐습니다.
민진선의 성가와 함께 진선 단결의 노래를 높이 부른 제28차 사물이범 친선예술축전은 대양절 풀보라와 더불어 측정사의 갈피에 빛나게 아로 새겨졌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기에 사물이범 친선예술축전은 천년 만년 전통화되어 태양의 노래 영원히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